이야기와 소통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있는 쇼 이야기쇼 두드림입니다. 예, 오늘도 드라마에 지쳐있는 많은 지성인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귀한 시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 시청자분 코멘트들이 안 그래도 많이 달렸어요. 네. 두드림, 내가 10년 전에 필요했던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던 지금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하. 나에게 필요한 건 애인이 아니라 멘토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야, 이제 필요한 게 애인이 아니라 멘토라 그러니까. 네. 사실은 나도 멘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그 특강을 하기에 나오시는 분도 새롭게 또 멘토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도. 뭐 누가 예. 그러더라고요. 134만 분의 1에 선했다. 그렇죠. 네. 133만 9,990명을 까고. 아, 깜짝이야. 아, 그 사람 예. 어떡하지? 아. 뭐 등장과 동시에 일단 안티를 133만 9,990명을 까기 시작을 하네요. 어물의 등장인 거죠. 신인 가수 허각, 8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27살 최연소 멘토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고등학교 중퇴한 이후에 행사장 가수, 환풍기 수리공 등의 인생을 살다가 2010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134만 분의 1이라는 초유의 경쟁을 뚫고 그야말로 인생 역전. 작은 체격에 통통한 몸, 요즘 아이돌과는 다른 비주얼이지만 노래만은 허를 찌르고 각이 잡힌 가창력을 선보이는 한국의 폴포츠 허각. 세상의 기준으로는 88만 원 세대, 그러나 꾸밈없는 도전정신은 불가능이 없는 세대, 허각. 자, 이 사람 궁금하시죠? 어서오세요, 허각 씨. 아이고.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특강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노래 부를 때보다 굉장히 긴장되고 있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많이 보던 얼굴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주제가 있어요. 포기한 배추 썰채라는 말이다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회를 이수근 형이 보셨어요. 이수근 형 데뷔하시기 전에 그분 할 줄 아는 거 그때 최민수 씨 성대모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김성집 씨의 기약이라는 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고향에서 인천에서 있는 대회란 대회는 모조리 나갔었던 것 같아요. 한 17살 때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노래자랑이라든지 네, 무슨 아파트 주민축제라든지 상품이 걸려져 있는 경연에는 모조리 다 참가를 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입상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18살쯤 돼서 이제 오디션이라는 걸 계속 기획사에 보러 다니고 거기서 첫 번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옵니다. 오디션 보러 가는 회사마다 노래는 괜찮아. 근데 항상 이제 카메라 테스트 같은 데서 많이 탈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수가 되려면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을 맞게 됐는데 그때는 마냥 가수가 안 돼도 좋으니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넘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나갔던 대회 무대에서 섭외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다가왔었나 봐요.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오게 되네요. 노래 부르는 일은 너무 좋은데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무조건
배고픈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밥을 안 주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못하겠다. 이제 진짜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면서 형이랑 이제 갈라섭니다. 넌 너 할 길 가라. 그래서 저희 형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집에서 사시고 저는 혼자 따로 이제 자취를 했는데 오로지 노래 부르는 일이 좋았기 때문에 학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17살 좀 지나서 그때부터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PC방, 주유소, 흔히 말하는 이제 공사판 잡부일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주말에는 또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그렇게 견뎌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자.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노래는 약간 취미생활로 주말에만 주말에도 꽤 쏠쏠하게 벌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2, 30만 원씩은. 근데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게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엄청 맞았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내 자식이지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일 가슴에 상처를 제일 크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부모님이 이렇게 막 지원도 해주고 돈 내고 실용음악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러 다니고 심지어 배집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셨을까? 아버지한테 반항도 해보고 무작정 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찾아나서도 보고 그때 당시엔 그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돼서 군대에 갈 나이도 되고 처음엔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군대 안 가려고 막 살도 일부러 찌고 막 제가 이렇게 뚱뚱했던 게 제가 막 원래 찐 게 아니에요.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 가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나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를 잘 다닌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제대로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래서 취직하게 된 게 이제 환풍기를 설치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불후의 명곡에서도 많이 불리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허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돈 200만 원씩 벌고 주말엔 내가 하고 싶은 노래하고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슈퍼스타 K가 저한테 또 한 번 제 가슴을 두드리네요. 그래서 막 주변 친구들한테 상의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될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특히 이제 우리 형까지 같이 나가보자, 해보자 라고 용기를 주었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제 아버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또 한다네. 말씀드렸더니 눈치가 엄청 빠르시거든요. 그때부터 때릴 추세를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반사신경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갖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몇 번을 믿어야 되니 노래 부른다고 학교 때려치고 집 나가 살면서 노가다 하면서 환풍기 수련하는 일 하면서 널 몇 번을 믿어야 되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 메워서 아 맞아 멈칫하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한 번만 계속 그때부터 어린애처럼 계속 아버지를 닥달하게 시작하면서 전 벌써 막 얘기하면서 우승했어요. 얘기하면서 그게 가슴 은근히 지금 가슴을 뽑는 게 아니라고 상금이 2억에다가 최신형 크로스오버 카를 주고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아버지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그랬더니 그때 당시 좀 더 격하게 표현하시면 아버지께서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저한테 근데 결국에 아버지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시다고 마음대로 해라 어렸을 때 그때는 마을버스도 막 250원, 300원 할 때예요.